감자전 하려고 지금 알고 있어요. 풀들이 막 얼마나 신나게 잘 자랐는지 뭐 말이 안 나오더라. 너무 잘 자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소금만 넣고요. 깻잎 따온 거 그거 이제 조금 넣어가지고. 다 갈았어요? 물을 빼야 돼요. 감자만 넣을 거니까 감자만 물 빼가지고. 건더기 있잖아요. 건더기하고 요물 나오죠. 이거 맑은 물은 이제 맑은 물은 따라서 먹을 거예요. 배고프니까 얼른 마셔야지. 이렇게 마시고요, 이거는. 그래갖고 이제 요거 밑에 깔아앉은 갈분 있잖아요. 그거 이제 여기다가 섞어야죠. 그래서 요거만 감자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소금만 좀 넣을 거예요. 소금. 여기 갈아 놓은 거 냄비에 6개 정도 분량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소금만 좀 넣을 거예요. 소금만. 주변소금. 그 소금, 여기 그 뭐지? 감자는요. 이 자체 염분이 있어갖고 간 많이 하면은 짜져요. 실패. 그러면 실패. 고사님 감사해요. 올리브오일하고. 제가 고사님 덕분에 빨리 회복하려고 오늘 좀풀 베다 보니까 그게 많이 나왔더라. 깻잎 같은 거 있잖아요. 야생 깻잎이죠. 야생 깻잎. 이거 한꺼번에 다할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크게 한번 해가지고 이게 저는 이제 음식이 곧 약이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감자 가루물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에 좋아요. 갈분 조금 있는 거는 이제 다시 여기다 넣어야지. 뭐 내가 지금 뭐 그거 없이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깻잎하고 뽕잎하고 자연 그대로죠. 부드러운 거만 넣을 거예요. 이거예요, 가지. 가지도 적당하게 넣을 거야, 그냥. 가지가 전을 부치면 맛있거든요. 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요래 됐죠? 요래. 그렇죠. 가지 안으로 들어가거라. 지금 노릇노릇하게 됐죠. 자연 그대로예요. 정글이 더 정글이 됐어요, 우리 집은. 이해하세요? 뭐지? 잘 익히면요, 굉장히 쫀득쫀득해져요. 밀가루도 하나 안 넣은 감자. 전 되게 피곤하고 막 그럴 때, 그 뭐지? 제가 좋아하는 감자 같은 거, 감자전 구워 먹으면 빨리 회복하는 게 있어요. 숟가락 하나로 지금 전 굽고 있어요, 저는.
숟가락 하나면 돼요. 네. 되게 쫀득쫀득하시거든요. 한 번은 더 뒤집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조금 낮은 불에서 구우면 더 맛있어져요. 제가 그 무 오그라기 있잖아요. 무 말랭이. 그거 가지고 왔어요.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감자는 좀 눌러주면서 이게 양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맛있다. 아우 가지 너무 맛있다. 가지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들도 야채 넣고 감자 담아 한번 구워 드셔보셔요. 진짜예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한 번만 더 뒤집으면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이제 찜 드리는 과정. 전도요. 찜이 잘 들어야 돼요. 뜸이라 그래. 뜸. 뜸이 잘 들으면 더 맛있단 말이에요. 뜸이. 이건 무 말랭이에요. 그러면 이 뽀글이하게 올라와. 그 정도는 해줘야 돼. 그래야 그 불 조절은 항상 잘해야 되고요. 다 아시죠? 불 조절 잘해야 되는 거. 달라고 그러는데 계속 불 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천천히 좀 낮추고 그렇게 해서 조절해야죠. 음식이 그 뭐 설탕이라든지 뭐 어쨌든 그런 조미료가 들어가면은 맛이 없더라고요. 저는 먹기가 싫어요. 딱 소금만 넣어야 맛있어. 소금만. 오호, 오호, 끝인데? 끝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가져가서, 이제 저기 햇빛, 그 불이 있는 데 가서 먹을 거예요. 불이 있는 데 가서. 따! 회복하려면 말이에요. 더 자연 속에서 더 가까이 자꾸 그렇게 해야지 더 좋아져요. 아시겠어요? 네. 어우, 감자맛. 감자맛. 중간에 맛 한번 보고. 가만있어 봐. 맛있다. 죽은 소금 조금 하은. 죽은 소금 좀 했지? 맛 좋아. 저는 말입니다. 호호 불어가면서 먹어야 지 맛이에요. 껐다. 꺼야. 꺼야. 이거를
이거는 가지. 원래 가지 구우면 되게 맛있어요, 가지가. 어서. 무 말랭이. 그때 만들 때 무 말 그 겨울에 겨울 무 있잖아요. 그거 뭐 수로 가지고 햇빛에 말렸다가 간장하고 그 다음에 뭐지 효소하고 뭐 몇 가지 안 넣는데 이렇게 맛있어요. 고춧가루랑 만약에 무말랭이를 고추장에다가 묻히잖아요. 그럼 텁텁해서 안 돼요. 아 바로 이 맛이야. 여러분들이 감자 맛을 아세요? 아, 100% 감자죠, 맛. 이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깻잎. 가지. 이래 올려가지고요. 감자전이 좀 뜨거워서. 근데 너무 뜨겁고 매운 거 위에 바로 들어가면은 좋은 건 없어요. 그럼요. 너무 뜨거운 거 확 넣으면은 애들이 상처 입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아니네, 감자 맛이. 내일부터는 예, 벼에 논에 가서 풀 또 베야 돼요. 쉬가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나면 땀이 딸딸딸 나면서 그래갖고 이제 이들에게 손길이죠. 음악 소리. 너는 좀 날뛰지 좀 마라. 아들아. 여기서 제가 끊을게요. 끊지 마요. 약이 별로 없어요. 전동 소리. 일부러 놀래는 척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손님 비 많이 와요. 그러니까 빨리 식사하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말한 거잖아. 합창으로. 인정? 여러분 인정이요?
우리가 뭐네? 그래도 비가 왔으니까 그 어쩔 수 없어요. 비가 오니까. 야, 이 잠자는 무기들 너무 많이 붙는다. 가자한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쫀득쫀득한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좀 매콤한 거? 살짝 매콤하면서. 보세요. 비가 많이 올라 천둥 치잖아요. 꽝, 꽝. 천둥아 치고라. 월농사는 모든 것은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이때가 여물고 할 때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아우 더워. 땀난다. 비 많이 오겠는데. 비 많이 오면 그만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비 맞으면 된다니까. 밖이라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공양은 제가 도움이 비밀스럽게 먹을게요. 여러분, 저 푹 잘 쉬었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건강. 그냥 여기 뭐, 예. 네. 저기 제가 다 뽑고 갔는데, 지금 20일 만에 이렇게 논에 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비 왔잖아. 그리고 또 비 올라 그러는데? 야, 오늘 비 와도 한다. 오늘은.